자, 그러한 하락은 중국 2월 판매량이 20%가량 하락하였기 때문이죠. 자, 테슬라를 차트적으로 보면은, 자, 에어로바이러먼트는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실적 발표하기 이틀 전인 이날 모아가 썼던 종목이죠. 자,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지금 20%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5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3월 5일 화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와 감사하다는 댓글 하나는 제가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어제 시장 어땠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지수 어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저는 큰 그림에 있어서 결국에 이 상승 추세를 타고 21년도 전고점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큰 그림은 그렇게 가져가되 매일매일 이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인지 아니면 이 추세를 벗어나는지는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이 필요한 거고요. 자,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어제 0.25%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여전히 이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상승 중에 있으며 나스닥이나 다우존스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일 뿐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승 추세가 끝나는 날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상승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많은 수익률을 축적해놔야 조정일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어로바이러먼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VAV입니다. 자, 에어로바이러먼트는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실적 발표하기 이틀 전인 이날 모아가 썼던 종목이죠. 자, 어제 시장 마감 후에 에어로바이러먼트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주당 순이익도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0.33를 훨씬 상회해서 $0.63가 나왔고, 분기 매출도 예상치보다 훨씬 상회하는 매출이 나오면서 장 마감 후에 지금 20%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분기 대비 39%가량의 큰 증가를 보여주었고, 올해의 매출 가이던스도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을 약간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에어로바이러먼트 전고점을 다 뚫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에 매물대가 하나도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에어로바이러먼트 큰 하락하는 음봉 나오거나 핑크색 선 5일선 깰 때 비중 축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L 어제 약 6%까지 상승해 주었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면서 한 1%대 상승하는 걸로 마감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도 결국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분에서 힘이 좀 빠지면서 음봉을 만들어주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모습을 SOXX로 보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SOXX 차트입니다. 정확히 이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분을 찍고 힘이 빠지면서 음봉을 만들어주는 모습 보실 수 있겠죠. 저는 이럴 때 리스크 관리상 5%에서 10% 정도 비중 축소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SOXL 차트로 돌아와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AI 시대에 있어서 SOXL 반드시 모아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위치에서 모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더 SOXL은 제가 상승 추세 하단에 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모아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SOXL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8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2주 전에도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어제 약 2.5%가량의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일 뿐이고, 이 상승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들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TQQQ도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이었겠고, 자, 이때 매수 타점 공유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3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QQQ 차트를 주봉으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QQQ가 상승 추세를 마감할 거였으면은 이러한 쌍봉을 만들면서 하락하는 패턴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고점을 뚫고 한 번 더 큰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죠. 저는 큰 그림으로 이만큼의 상승이 한 번 더 나와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하는 와중에도 조정이 약간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N자형 파동의 조정이 여기서도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N자형 파동의 이만큼의 크기와 이만큼의 크기가 이제 곧 비슷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만큼의 하락의 폭이 약간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상승 추세가 마감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안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MF는 어제 0.6%가량 하락해주면서 큰 움직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TMF는 저희가 저번주 목요일날 이 상승하는 양봉에서 매수를 하면서 지금 상승 추세를 먹고 있는 중이죠. 지금 단기 지표도 상승 추세, 중기 지표도 상승 추세, 장기 지표도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TMF는 지금 가격대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이전 저점인 $40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하시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어제 0.3%가량의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TQQQ랑 SOXL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NVDA입니다. 자, 엔비디아 어제 6%까지 큰 상승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종가는 약 3%가량 상승해주면서 마감하였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이러한 깃발 형태의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제가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자, 그 후에 핑크색 선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 한 번도 비중 축소 없다가 이때 저는 한 10% 정도 비중 축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도 이 핑크색 선 5일선에서 지지해주는 모습 나올 때 이때 또다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엔비디아는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대에 형성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앞으로의 대응 방법은 이 노란색 선 21선을 깨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MCI입니다. 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어제 약 27%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S&P 500 지수의 편입을 확정 지었고 엔비디아 AI 서버를 구축하는 주요 공급 업체로서 자, 이러한 N자형 파동의 상승 초입 부근인 이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린 겁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약 260%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앞으로 저의 대응 방법은 엔비디아하고 똑같습니다. 이 노란색 선 21선을 깨기 전까지는 더 이상 비중 축소를 하지 않을 생각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SFT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시대에 있어서 절대 빼놓고 갈 수 없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이때도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매수 타점이라고 얘기해 드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시 한번 상승은 이 장기 지표가 골든 크로스가 나게 될 때 그때 또 큰 상승을 보여주겠죠. 1, 2주 남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TSLA입니다. 자, 테슬라 보시면 어제 약 7%가량의 큰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한 하락은 중국 2월 판매량이 20%가량 하락하였기 때문이죠. 자, 테슬라를 차트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깨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2, 3일 안에 반드시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깨지 않고 다시 반등해 주어야 테슬라는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주봉으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빨간색 선 라인을 깨고 테슬라가 내려오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날까지 테슬라는 이 빨간색 선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테슬라는 우리가 이 빨간색 선 라인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이 있는 $100 부분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만약 테슬라가 이 빨간색 선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이 중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추가 매수는 이 파란색 선 라인이 왔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할 거고 그때까지는 테슬라 이 사이에 있을 때는 그냥 지켜보도록 할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까지 테슬라가 이 빨간색 선을 깨고 내려오는지 아니면 다시 올려놓는지 굉장히 중요한 일주일이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TSM입니다. 자, TSMC 어제 6%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TSMC가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AI 수요 증가로 엔비디아향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2024년에 TSMC의 매출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할 매출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TSMC의 큰 그림을 보면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21년도 전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고 어제 약 6%까지 상승해 주면서 여전히 상승 추세를 타고 잘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APL입니다. 자, 애플은 어제 약 3%가량의 큰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애플은 이러한 3단계의 박스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만큼의 하락폭이 남아있으니 주의하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애플은 어제 EU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2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죠. 그렇게 되면서 제가 표시해뒀던 이 하락폭까지
결국 오게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애플의 앞으로 대응 방법은 2단계 박스권 하단 라인이나 3단계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지지하고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때 그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2단계 박스권 하단 라인으로 보자면 165달러, 3단계 박스권 하단 라인을 보면 144달러 부근입니다. 자, 어제 시장을 보시면 애플과 테슬라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단편적으로 지금 에어로바이러먼트가 어제 20%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에어로바이러먼트 한 종목 가지고 2% 하락하는 10종목을 방어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여러 바구니에 담아서 분산 투자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분산 투자, 분할 매매를 하지 않으면 투자에 있어서 절대 길게 가지고 갈 수 없는 겁니다. 투자가 재미없어지고 투자가 친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 어제 약 4%가량 상승해 주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종가는 약 마이너스 2%가량 하락하면서 마감하였죠. AMD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이때도 매수 타점 공유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51%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 어김없이 힘이 빠지면서 하락해주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 리스크 관리상 5%씩 10%씩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제가 알려드리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모아 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새로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두 종목 정도를 가져와 봤습니다. 당연히 일부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 밑에서 모아 가시면 좋겠죠.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컴은 어제 약 2%가량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퀄컴도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자, 이때 공유드리면서 지금 상승 추세 상단 라인을 향해 올라가고 있죠. 자, 퀄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결국에 21년도 전고점이 있는 이 가격대까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INTC입니다. 자, 인텔 보시면 어제 6%까지 상승해주는 모습 나와주었습니다. 자, 인텔은 이러한 완만한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 부근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제가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린 거죠. 저는 인텔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퀄컴과 마찬가지로 21년도 전고점이 있는 이 가격대까지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장기적으로는 목표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인텔은 이 갈색선 121선을 꼭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미니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121선 지켜주면서 올라와 주고 있죠.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GOOGL입니다. 알파벳은 어제 3%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알파벳은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악재가 있죠. 구글의 공동 창업자가 제미나이 이미지 생성 오류를 인정하면서 챗GPT보다 못하는 AI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알파벳은 지금 장기 추세가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니 이 장기 추세가 골든크로스가 나와야 한 번 더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기간은 약 2-3주 정도는 걸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알파벳 같이 대형주들은 오히려 하락했을 때 지지 후 반등할 때 추가적으로 모아가는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장기 지표 골든크로스 날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다음으로 에어비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BNB입니다. 자, 에어비앤비 어제 약 1%가량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을 계속 주고 있고 제가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2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에어비앤비 장기적으로 저는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보고 가고 있지만 이 노란색 선 21선을 깨고 내려온다라 했을 때 비중 축소를 또 하고 갈 생각에 있습니다. 아직은 에어비앤비 노란색 선 21선 깨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U입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약 2.3%까지 상승해 주면서 종가는 움직임 없이 끝났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인텔과 비슷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완만한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근에서 지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자,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겁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21년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블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RVL입니다. 마블 테크놀로지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죠. 마블 테크놀로지의 실적은 3월 7일 날 발표가 있습니다. 저는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영상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겁니다. 저는 마블 테크놀로지가 이 상승 추세를 타고 결국에 21년도 전고점 부분까지는 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웨스턴 디지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WTC입니다. 웨스턴 디지털 어제 약 1%가량 하락해 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제가 이 상승 추세 중간 라인 부근인 저번 주 목요일 날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죠. 그날 바로 8%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한 번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근에서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고 저는 웨스턴 디지털이 결국에 이 상승 추세를 타고 21년도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DIS입니다. 자, 월트 디즈니 어제 약 2%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자, 이때도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ACM 리서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CMR입니다. ACM 리서치 어제 약 8%가량의 하락하는 모습 나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큰 상승을 하는 바람에 8% 하락하여도 별로 티가 안 나죠. ACM 리서치는 제가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할 때 실적 발표 이틀 전에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겁니다. 그 후로 약 3일 만에 7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어제 단기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저는 ACM 리서치 이 핑크색 선 5일선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F5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FFIV입니다. 자, F5 네트워크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실적 발표를 1월 29일 날 하였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애널리스트 예상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고 매출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한날 큰 상승 보여주면서 지금 조정이 끝나고 다시 한번 상승해주고 있는 구간에서 저는 F5 네트워크 모아갈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저의 목표가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이 전고점이 있는 가격으로 봤을 때 240달러 부근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블랙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BL입니다. 블랙라인은 회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입니다. 2월 13일 날 이미 실적 발표를 하였고 블랙라인의 실적은 매출 전년 대비 11%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었으며 24년도 실적도 매우 좋게 예상되어집니다. 블랙라인은 이러한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서 굵은색 선 481선 뚫고 올라왔을 때 저는 지금부터 매수 타점을 잡고 모아갈 생각이 있습니다. 자, 블랙라인의 1차적인 목표가는 저는 이 검정색 선 1001선 가격으로 봤을 때 80달러 부근을 1차 목표가로 잡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C3AI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I입니다. 자, C3AI 어제 6%가량의 큰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C3AI는 우리가 이 쌍바닥 패턴을 예상하면서 실적 발표 전인 이때부터 모아갔었죠. 그 후에 실적 발표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지금까지 약 30%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음봉이 나올 때 저는 비중 축소를 하는 겁니다. 만약 C3AI가 핑크색 선 5일선을 깬다 라고 했을 때 또 비중 축소를 해 나가면서 수익을 챙겨 나갈 겁니다. 이 5일선이 있는 가격대로 보면 약 33달러 부근입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PLTR입니다. 팔란티어 테크도 실적 발표하기 3일 전인 이때 매수 타점을 잡고 들어가면서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고 지금까지 약 5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팔란티어 테크는 저는 장기적으로 21년도 전고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은 노란색 선 21선 라인까지 조정을 1차적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팔란티어 테크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노란색 선 21선을 깨지 않고 지지 후 반등해 주는 모습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만약 노란색 선 21선을 깨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또다시 비중 축소를 하고 갈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듯 우리가 이전에 분산 투자해 놓은 종목들이 다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테슬라가 7% 8% 하락해 주는 모습 보여주어도 계좌에는 큰 부담감이 없는 겁니다.
항상 반드시 분산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ARA입니다.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 어제 약 8%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8%까지 상승해주었지만 장 마감에 다시 한번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죠. 자,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이 노란색 선 21선을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 21선 깨진다라고 했을 때 또다시 비중 축소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는 우리가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61선 지지하고 반등할 때 제가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9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자, 다음으로 오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OPRA입니다. 자, 오페라 어제 약 3%가량의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오페라는 2월 29일 날 실적 발표를 하면서 한 차례 큰 상승 나와주었고 제가 그 다음날 공유해드렸었죠. 그날에 바로 23%까지 상승해주면서 지금 큰 수익을 먹고 있습니다. 오페라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바닥 구간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오페라는 이러한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할 때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린 거고 오페라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이 핑크색 선 5일선이 올라올 때 지지 후 다시 한번 큰 상승 보여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저는 아직 큰 하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갑니다. 자, 다음으로 퍼브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PUBM입니다. 자, 퍼브매틱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죠.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제가 매수 타점 공유드린 거고 한 차례 큰 상승 나온 후에 다시 한번 약간의 조정 후 지금 반등 구간에 있습니다.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지금 5일선 깨지 않고 5일선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입니다. 퍼브매틱 역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여전히 바닥 구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블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Q입니다. 자, 블록은 결제 시스템 관련 회사죠. 하락 추세의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제가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렸습니다. 블록은 지금 한 차례 또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 큰 하락이 아니니 저는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 리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LYFT입니다. 자, 리프트도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실적 발표 전날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자,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면서 이틀 동안 약 6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지금 한 차례 전고점 부근까지 조정 후 지지 후 반등을 결국 해주었습니다. 어제 약 7%까지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고 저의 리프트 대응 방법은 이 노란색 선 21선이 깨질 때 한 번 더 비중 축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가는 오래 걸리겠지만 1000일선 $28 부근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OFI입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 어제 약 4%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일 뿐이니 저는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갑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데드크로스가 났으니 한 2-3일 동안에는 또 힘없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케어디엑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CDNA입니다. 자, 케어디엑스도 제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매수 타점 공유해드린 거고 그날 바로 약 20%가량의 큰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어제는 3%가량 약간 조정이 나온 모습이고 저는 케어디엑스 이 핑크색 선 5일선이 깨진다 라고 했을 때 비중 축소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캐털리스트 파머슈티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CPRX입니다. 자, 캐털리스트 어제 약 3%가량의 조정 보여주었습니다. 캐털리스트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지금 이 전고점 부근을 시원하게 한번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이 전전 고점인 23년도 1월 가격으로 봤을 때 $20 부근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캐털리스트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 매그나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GNI입니다. 자, 매그나이트도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할 때 실적 발표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매수 타점 공유드린 종목이죠. 어제는 약 2%가량 소폭 조정해주는 모습 나와주었지만 저는 여전히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갈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슈 헬스컴퍼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BHC입니다. 바슈 헬스컴퍼니도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할 때 매수 타점 공유드린 거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바슈 헬스컴퍼니는 이 가격대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전고점 부근이 있는 이 가격대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하면서 장기적으로 끌어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어제 약 5%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줬지만 저는 내려올 때 한 번 더 비중을 늘려갈 생각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게티 컴퓨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RGTI입니다.
자, 리게티 컴퓨팅 어제 8%가량의 큰 하락하는 음봉 나와주었습니다. 5일선, 11선 둘 다 깨진 상태고 저는 이럴 때 비중 축소를 하는 겁니다. 리게티 컴퓨팅도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후 반등할 때 자,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거고 약 2주 동안 50%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파란색 선 481선 정확히 목표가 닿으면서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으로 IONQ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IONQ입니다. 자,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는 IONQ보다 리게티 컴퓨팅이 차트적으로 훨씬 좋다라고 언급해드렸었습니다. 자, IONQ의 저의 매매 방법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빨간색 선 부근에서 1차 매수를 진행하였고 2차 매수는 파란색 선 481선에서 지지 후 반등할 때 2차 매수를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베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EBAY입니다. 자, 이베이 어제 2.6%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베이도 하락 추세에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실적 좋게 나오면서 자,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드린 거죠. 저의 이베이 1차 목표가는 이 검정색 선 1001선이 있는 가격대로 봤을 때 $50 부근을 잡고 보유해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쿠팡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CPNG입니다. 쿠팡도 역시 이베이와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에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매수 타점을 공유드렸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2주 동안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상승폭이 이만큼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 의견으로 가져갈 겁니다. 자, 다음으로 줌 비디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GM입니다. 줌 비디오도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매수 타점 공유드린 종목이죠. 자, 지금은 단기적으로 과매수권에 와 있으니 살짝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도 지금 중기, 장기 다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으니 저는 보유 의견으로 가져갈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종목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큰 상승 나오고 나서 비중 축소를 약간 한 것들을 이제 제가 새로운 종목 알려드릴 때 바닥 구간에서 모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구독자분들도 제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자주 알려드리고 있으니 그런 종목들로 모아가시고 대형주들도 매수 타점 올 때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 그때 모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분산 투자를 꼭 해주시고 분산 투자를 하여야 하락하는 종목이 있을 때 큰 상승으로 계좌를 방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와 감사하다는 댓글 하나는 제가 영상을 꾸준히 올린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